자, 반갑습니다. 우리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프리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를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했죠. 뭐 연속에 대해서도 배웠고 리미트에 대해서도 배웠고 도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 미분도 배웠고 그다음에 적분도 배웠고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것도 배웠고 뭐 부정적분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뭐 넓이, 부피, 또 아크랭스, 호의 길이, 그다음에 극좌표, 그다음에 수열, 급수, 또 수렴발산 판정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 시리즈를 학습한 후에 이제 테일러 급수 그리고 맥그로린 급수까지 배웠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모두 다 이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까 강의 계획서에서 설명했듯이 다변수 미적분학 강좌의 소개부터 시작해서 벡터와 행렬, 그 다음에 선형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 대해서 학습한 후에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그 다음 벡터 사이의 연산부터 시작해서 다변수 함수의 리미트, 컨티뉴이티, 그 다음 파셜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체인 룰 등등을 이번 학기에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형대수학의 주요 개념, 자, 1주차 내용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형대수학의 주요 개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요번 학기에 요번 첫 주차에 배울 내용들을 포함해서 선형대수학의 앞에 한 절반 정도 배우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해주면 벡터란 무엇이냐? 힘, 속도, 가속도 등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갖는 그런 오브젝트를 벡터라고 합니다. N차원 공간에서 벡터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컬럼으로 표시를 합니다. N개의 성분들이 컬럼으로 열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표현된 것. 이거를 타입을 칠 때 이렇게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 가로로 이렇게 표시해서 N차원 벡터를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N by 1 매트릭스입니다. 벡터 모양은 디멘전이 N by 1 벡터 모양입니다. 이게 맞는 모양이고 그리고 이걸 줄여서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n by 1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벡터 공간이란 무엇이냐? 집합, 우리가 V를 집합이라고 할 때 이 집합 V에 덧셈 연산과 스칼라베라는 연산, 이 두 가지 연산이 정의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며 닫혀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벡터 두 개를 V 안에서 뽑아서 더하면 그 결과가 다시 V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V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스칼라베에 닫혀 있다는 소리는 벡터를 V 안에서 뽑아서 임의의 벡터를 뽑아서 거기다 스칼라베를 해줬을 때 그게 V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V 안에 닫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의미.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8개의 연산 법칙, 그 연산 벡터들 사이의 연산 법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의 연산 법칙을 만족하면 이 V는 이 집합 V는 벡터들의 집합 V는 이 두 개의 연산과 함께 벡터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연산이 그 유일한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연산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주어진 연산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8가지 연산 법칙을 만족하면 그 벡터 집합은 이제 벡터들의 집합 V는 그 두 개의 주어진 연산과 함께 벡터 공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V는 벡터들의 집합 V는 하나여도 그것이 이루는 벡터 공간은 주어진 연산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벡터 공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선형대 수학인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그것은 일단 그 전제하고, 그리고서는 아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 아래 내용들이 더 중요해요. 이제 직접 여러분들 활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이, 벡터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부분 공간입니다. 서브스페이스. 서브스페이스란 무엇이냐면 벡터 공간, 이 V 그다음에 그러니까 벡터 에디션 플러스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닷과 함께 벡터들의 집합 V가 이루는 벡터 공간의 0, 그러니까 0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W가, 이 W가 V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empty set은 아니어야 돼요. 이 W가 다시 벡터 공간을 이루면 그 같은 두 개의 연산과 함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W가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 여덟 개 연산 법칙을 만족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W를 이 V의 부분 공간, 이 W를 이 두 개의 연산과 함께 이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해요. 자,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룰 그런 벡터들의 집합은 대부분 이 부분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V의 부분 집합 W가 이제 서브스페이스이냐 아니냐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서브스페이스 테스트, 부분 공간 테스트가 간단히 주어집니다. 자, 벡터 공간 V의 empty가 아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W가 V의 부분 공간이기 위해서는 W 안에서 임의의 두 벡터 UV를 뽑았을 때, 그리고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U 플러스 V가 W 안에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U가 W 안에 다시 포함된다면,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W가 그 주어진 두 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W에서 두 개 뽑은 거에 벡터 에디션이 W 안에 그대로 포함된다. 즉 W가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다음 W 안에 있는 벡터 U에다가 임의의 스칼라 알파를 곱해 줬을 때, 임의의 실수를 곱해 줬을 때 다시 W 안에 있다는 소리는 이게 W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즉 두 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기만 하면, 그러면 부분 공간 W는 그 두 개의 연산에 대해와 함께 부분 공간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덟 개 조건은 어떻게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효민 씨? 네. 여덟 개 나머지 성질들은 네. 왜 항상 성립해요? 그 여덟 개 성질은 V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다, 그리고 스칼라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그러니까 W 안에, W는 그거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 사이에서도 다 성립하겠죠. V 안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 성립하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 W 안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도 나머지 여덟 가지 성질은 다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덟 가지는 부분 서브스페이스 할 때는 여덟 가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 W가 그 non-empty 부분 집합 W가 W에 대해서 W 안에서 닫혀 있냐, 그 두 개 연산에 대해서 W 안에서 닫혀 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부분 공간, 그러니까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 서브스페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죠. 이 두 가지만 테스트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2-step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요. 자, 부분 공간인 걸 확인한 건 쉬워요. 이렇게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두 번째가 다음이 리니어 컴비네이션, 1차 결합. 이 V 안에 있는 이렇게 N개의 벡터들이 이렇게 벡터들의 집합이 있다고 할 때 요 U1부터 UN들의 하나의 A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무엇이냐면 요 UI들에다가 실수 배드를 해서 요 더해 준 V. 요것을 요 UI들의 A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UI들의 상수배 해준 것들을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새로운 벡터가 생기죠. 벡터들의 상수배 줬으니까 그것도 벡터죠. 그것들을 벡터들을 더해 준 것도 또 벡터죠. 그렇죠?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죠. 다 연산한 게 그 또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자, 요 V를 요 UI들의 A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 그래요. 1차 결합이라 그래요. 자, 그다음 그 1차 결합들이 그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다 합쳐요. 그럼 그것이 벡터들의 집합이 되죠. 그 집합을 우리는 스팬이라 그래요. 그 UI들의 스팬이라 그래요.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UI들의 꺾기로 표시해줘요. 그럼요. UI 벡터들의 스팬이란 UI들의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집합이에요.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 알파 아이들이 실수해서 뽑은 거죠. 이 실수 자체, 알파 아이들이 무수히 많은 숫자 실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곱해서 그것들을 또 더해놓은 거니까 이 벡터들의 개수는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차 결합들의 모든 1차 결합들의 집합, 즉 벡터 UI들의 스팬은 무수히 많은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표시할 때는 이렇게 꺾기로 표시해요. 스팬이라고 쓸 때는 스팬 오브 요 UI들 요 집합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1차 결합. 아, 1차 독립. 리니어 인디펜던스. 자, 이 집합 UI들 U1, U2, UN 요 집합을 우리가 U라고 놉시다. 요 U가 1차 독립이냐 아니냐 하는 건 정의는 이 알파 요 UI들의 1차 결합을 이퀄 0이라고 놓으면 놓을 때 항상 요 스칼라들이 모두 0이면 그러면 UI들의 집합이 1차 독립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고 얘기해요. 정의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어떤 UI도 다른 U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즉 각각의 UI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즉 다른 나라들 몇 개 합쳐서 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죠? 그래요. 1차 결합을 임의의 1차 결합을 해서 이퀄 0벡터라고 놓고 풀어보면 해가 그 알파아이들이 전부 0임 그러면 1차 독립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0들 외에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알파아이가 존재하면 1차 독립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거를 1차 종속이라 그래요. 만약 알파아이들의 그러니까 UI들의 1차 결합을 0을 만족하는 모두가 0이 아닌 스칼라 알파아이가 존재한다면 그럼 1차 독립이 될 수 없죠. 그때 우리는 그 U가 1차 종속이라 그래요. 즉 이 UI 중에 어떤 거는 다른 U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만약에 이게 0이 아닌 이런 알파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0이 아닌 알파아이 하나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알파1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알파1으로 나눠줄 수 있죠. 다 나머지 항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고 이걸 다 이쪽으로 보내고 알파1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럼 U1은 U2, U3, U4, UN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U1이 다른 벡터들의 종속되어 있잖아요.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벡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인 벡터 공간 또 부분 공간 무수히 많은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 공간 그 부분 공간을 이제 얘기할 텐데 이 부분 공간의 크기를 따지려면 이 1차 독립, 1차 종속 이 개념이 필수적이에요. 자, 뒤에서 다시 배우게 돼요. 랭크에서. 자, 그다음 기적 basis.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B가 벡터 공간 V의 A basis, 기저라 함은 그 B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1차, B가 1차 독립인 집합이어야 되고, 두 번째, B
B의 스팬이 B의 뭐 B의 그 B라는 부분 집합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이 V 전체가 돼야 돼요. V 밖으로 벗어나진 않죠. V가 부분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V 안에 V를 꽉 채워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즉 B가 1차 독립이고 B의 스팬이 V이면 우리는 그 B를 A basis for V라 그래요. 벡터 공간의 기저라 그래요. 기저, 베이시스, 기저. 차원은 무엇이냐? 벡터 공간 V의 차원은 벡터 공간의 V의 차원은 V의 기저. 예를 들어 B가 V의 기저라고 하면 이 B가 벡터들의 집합이죠. 자, 그거의 카디널리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어떤 집합의 개수,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시하죠. 이걸 B의 카디널리티라 그래요. 그 B의 카디널리티를 벡터 스페이스 V의 디멘전이라고 그래요. 차원. 디멘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그 정말 무수히 많은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크기를 비교할 때 이 디멘전이라는 것은 그 베이시스만 찾으면 그 베이시스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이게 몇 차원 벡터 공간이다. 는 걸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운 그동안 실수 얘가 보통 1차원 벡터 공간이고 R2 평면이 2차원 벡터 공간이고 R3 이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간이 이 X축, Y축, G축이 있는 공간이 3차원 벡터 공간이고 그다음 거기다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X, Y, G축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는 게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 시간 축을 하나 더 주면 축이 4개가 되죠. 그럼 그게 4차원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또 새로운 축을 보태면 그것이 5차원 공간, 6차원 공간, 7차원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벡터 공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저는 그 벡터 공간의 그 크기를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 이제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행렬이 있으면 행렬을 이렇게 컬럼 벡터들의 집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로우 벡터들, 행 벡터들의 집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행렬이 m by n 행렬이 있으면 m개의 로우가 만드는 행렬로 이해할 수도 있고 n개의 컬럼이 만드는 행렬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쓸 때 이렇게 컬럼들, n개의 컬럼들이 이루는 행렬 또는 m개의 로우들이 이루는 행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행렬 A는 쓰기 나름이에요. 자, 여기서 이 행공간이란 무엇이냐면 이 행벡터들 여러분들 행렬에 있으면 행이 있죠. 그 행들이 하나의 벡터들이죠. 행벡터들이죠. 그 행벡터들의 스팬 행벡터들의 모든 1차 결합의 집합 그거를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 행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우 오브 A 이렇게 써줘요. 로우 스페이스 오브 A 이렇게 부르고 오케이? 행 벡터들의 스팬을 로우 스페이스라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컬럼 벡터들 요 컬럼들이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맨 번째 컬럼 열들이요. 그 열 벡터들도 벡터들이죠. 그렇죠? N by 1 벡터들의 N개가 있는 거예요. 그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 벡터들의 스팬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해요. 이 벡터들의 집합은 벡터들의 스팬은 항상 서브스페이스가 돼요. 벡터들의 스팬은 항상 더 큰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컬럼들이 이루는 스팬을 컬럼 스페이스, 그 다음에 로우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을 로우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팬을. 오케이? 그럼 이제 행렬이 주어지면 다 자연스럽게 부분 공간인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랭크. 행렬 A의 랭크. 행렬 A의 랭크는 이 로우 스페이스의 랭크하고 컬럼 스페이스 랭크. 이 로우 스페이스의 랭크를 컬럼 랭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그 디멘전을, 벡터 공간이니까 벡터 공간 안에는 항상 기저가 존재해요. 그럼 기저가 존재하면 기저가 벡터들의 집합이니까 카디널리티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디멘터 스페이스의 부분 공간의 디멘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디멘전을 랭크라 그러는 거예요. 즉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컬럼 랭크라 그러고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로우 랭크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로우 랭크와 컬럼 랭크가 같아요. 행렬의 크기는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n by n 행렬이어도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항상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그냥 행렬의 랭크라 그래요. 이 행렬의 랭크는 다시 확인해 보면 그것이 그 1차 독립인, 아까 1차 독립에 대해서 배웠죠. 이 로우들 중에서 1차 독립인 로우의 개수가 바로 그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되고 이 컬럼 벡터들의 중에서 그 1차 독립인 컬럼 벡터들의 개수가 바로 컬럼 랭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 A의 랭크를 찾으려면 뭐 로우건 컬럼이건 편한 걸 골라서 그것들 중에서 1차 독립인 로우의 개수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냐면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의 RREF를 구해요. RREF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가우스가 생각해낸 거예요. RREF를 구해서 그 RREF 안에 있는 선행성분, 그걸 리딩원이라 그래요. 리딩원의 개수만 구하면 그게 바로 1차 독립인 행의 개수가 되고 그게 바로 원래 행렬 A의 랭크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행렬을 여러분한테 주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RREF를 구하는지만 가르쳐주면 RREF를 구하고 나면 거기에 각 로우의 첫 번째 시작하는 리딩 원들의 개수를 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개수가 바로 랭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렬의 랭크가 되는 거고 그게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되는 거고 그게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같은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RREF만 구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럼 행렬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RREF만 구할 수 있으면 위에 내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답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럼 이걸 우리가 왜 배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루션 스페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AX=0라는 연립방정식들을 배워왔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왔죠. 이게 동차 선형 연립방정식인데 AX=0. AX=0의 해집합을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수도 없이 많이 배워왔죠. 그렇죠? 그러면 대개 그 문제들이 해를 유일한 해가 존재하느냐 또는 뭐 또 여러 개 해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구했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해를 다 구하라 그러는 문제는 별로 안 배웠었죠. 왜냐하면 이 AX=0의 해 집합은 해가 유일하지 않으면 항상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무수히 많은 해를 찾아라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모든 해를 찾아라 하는 문제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체 집합이 뭔지 알아야지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문제는 해 솔루션 스페이스를 다 구하라는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배울 마지막 골이 바로 어떤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모든 해집합을 구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걸 위해서. 자, 그렇다 그러면 이 AX=B의 해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의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널 스페이스가 뭐냐면 AX=0를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이 집합이 항상 그 부분 공간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x1과 x2가 그 ax equal 0의 해면 그 x1 플러스 x2 더한 것도 ax equal 0의 해가 되죠. 즉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죠. 그리고 x1이 해면 거기다 상수배해준 cx1도 또 알파1 x1도 이 ax equal 0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그 해 집합 안에 포함되죠. 벡터의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기 때문에 이 해 집합은 스스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솔루션 스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행렬의 차원하고 달리 널리티라고 불러요. 널 스페이스의 차원, 솔루션 스페이스의 차원을 널리티라고 해요. 중요한 건 이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행렬의 랭크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돼요. 항상 랭크 오브 A와 널리티 오브 A의 합은 행렬 A의 컬럼의 개수와 항상 일치한다. 이게 랭크 널리티 정리예요. 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의 RREF를 구할 수 있죠. 쉽게 RREF를 구하면 리딩 1의 개수를 셀 수 있죠. 그러면 랭크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널리티는 뭐예요? 그 N에서 그 랭크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널리, 그렇다면 그게 이제 랭크가 K라고 행렬 A가 M by N 행렬이고 랭크가 K라고 한다면 널리티는 뭐가 되죠? N-K가 되죠. 그 널리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솔루션 스페이스 AX equal 0의 디멘전이 되는 거예요. 솔루션 스페이스가 얼마나 큰지를 행렬의 랭크만 구하고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수히 많은 해 무수히 많은 해들이 이르는 부분 공간이 바로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크기가 바로 눈에 들어오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헤드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은 그 널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그 카디널티가 몇 개가 되죠? N-K개가 되죠. 즉 널 스페이스 안에 N-K개의 벡터를 찾기만 하면 그것들의 1차 결합이 널 스페이스의 모든 벡터를 생성하죠. 즉 해 공간이 바로 그 N-K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AX equal 0의 해 집합을 다 구해라 하는 문제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 N-K의 벡터들만 찾으면 그것들의 1차 결합이 우리가 찾는 무수히 많은 그 해들 를 다 생성하는 것이다. 기저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 이제 랭크도 배웠고 널리티도 배웠잖아요. 그 행렬에 또 AX equal B0를 풀 때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기도 했고 또 AX equal 람다 A 마이너스 람다 I 마이너스 A 이퀄 AX 이퀄 제로를 풀어서 고유값을 구하고 또 그러고 람다 I 마이너스 A 곱하기 X 이퀄 제로를 풀어서 그 해집합이 바로 아이겐 벡터가 되고 아이겐 벡터가 되고 그 다음 이 아이겐 벡터의 더 일반적인 개념이 이제 싱귤라 밸류가 돼요. 그래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싱귤라 밸류에 대한 주요 정의들을 알게 되고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항상 찾아서 작동하게 해주는 그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 인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 여러 가지 그 로봇들을 또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이 연립방정식 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고유값, 고유벡터, 싱귤라 밸류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그걸 이해하려면 지금 얘기했듯이 AX equal 0라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걸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1주차는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게 우리의 골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